이런 협동조합은 약간 조직 체계도 좀 수평적이고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좀 더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의 성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이 가지지 못한 장점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조직 구조가 너무 권위적이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과 그런 거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수평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가 내 그런 역량이나 그런 의견들을 펼치고 싶다고 한다면은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취준생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이제 입사를 하고 보니까 저의 남을 도와주는 마음하고 이제 그런 게 매치가 돼서 이제 일하는 게 즐겁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보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제 사회적 가치를 더 펼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. 저는.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경제 자체가 그렇게 비용이 충분치 못한 기업들이에요. 그래서 정부 지원도 받고 하지만은 어쨌든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를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일만 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다양하게 이 일 저 일 막 맡기는 편인데 그 맡기는 과정에서 성취감 이런 게 대단히 클 겁니다. 그런 거를 기대하셔가지고 지원하시고 하면은 내 꿈의 실현과 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들이 그래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까지 돌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게 단순히 돈으로 환산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거에 따른 만족도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지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